안녕하세요. 요즘에 해장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해장파로 김치를 담아서 먹으면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서 이걸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양파 김치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파를 고를 때 이렇게 좀 저도 일정한 건좀 못했지만 될수 있으면 이렇게 자른 걸로 이런 걸로 좀 골라주시고 또, 근데 이제 이 대공도 담으면 좋은데 이게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마음이 있으시면 이렇게 작은 걸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걸로 이렇게 한번 담아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필요한 양념을 좀 보는데요. 이게 보리죽이 좀 필요해요. 이 보리죽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밥수저로 한 수저만 이렇게 씻어서 물한500 정도에 이렇게 푹푹 끓이세요. 그럼 끓으면 일단 불을 꺼고 한 20분 정도 지나면 이게 좀 불거든요. 그때 불을 좀 약불로 낮춰가지고 이게 보리쌀이 이렇게 쭉 퍼질 정도로 저게 뜸을 좀 들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국물과 같이 식혀서 고추를 가는데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또 고추가, 건고추가 좀 필요해요. 아, 요 정도 크기로 한 15개 정도 좀 준비하셔서 요거를 좀 물에 씻어서 놓으면 지가 다 이렇게 불겠죠? 이게 잘 말라가지고 굳이 가위나 칼안 돼도 이렇게 손으로 하면 잘 부서져요. 그래서 잘게 부서야 믹서 위로 갈때잘 갈리겠죠? 고추 가는데 배도 좀한 반쪽만 넣어서 같이 갈아주세요. 이렇게 보리물을 넣어가지고 같이 갈게 되면 고추가 잘 갈립니다. 고추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갈렸다 싶으면 이때 보리를 이제 넣어서 같이 한번더 갈아주세요. 자, 이걸 조금 더 헹구기 위해서 매실액기스 50ml 저기 밥수저로 한 6수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새우젓 크게 한 수저. 이거는 황석어젓 액기스입니다. 생젓. 이거 밥수저로 10수저. 이런 식으로. 고춧가루 좀 넣을게요. 밥수저로 4개. 여기에는 설탕이 티스푼으로 3개 들어갑니다. 이거는 자일로스예요. 이렇게 버무려 놓고 굵은 소금 한 수저. 그리고 비벼서 하면 좀더 빨리 녹으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버무리는데요. 이 양파가 조금 빨리 간이 배도록 이렇게 밑둥을 좀 작은 거는 한 번씩 이렇게 갈라주고 좀 굵다 싶은 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한 번씩 해주면 간이 빨리 배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보고서 싱거우면 굵은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면 돼요. 좀 싱거워서 2차 한 수저 더 추가합니다. 양파김치 이렇게 다 버무려 놨습니다. 저는 이 김치를 지금 일주일 전에 담아서 이렇게 아주 딱 곰삭아 가지고 아주 새콤새콤하게 아주 맛이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꺼내놓고 드셔보시면 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